MEXC에서 계정을 충전하고 얼터머를 구매하는 방법. 이 가이드에서는 MEXC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에 자금을 조달하고 얼터머 토큰을 구매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거래소에 로그인하세요. 왈리츠 선택 디파지트. 목록에서 거래소로 보내고 싶은 암호화폐와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클릭 투 제너레이트 어드레스를 클릭하세요. 충전할 수 있는 QR코드와 복사할 수 있는 주소가 나타납니다. 귀하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이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내세요. 거래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처리가 완료되면 지갑 잔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스팟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검색 섹션 오른쪽에 구매하려는 암호화폐 이름을 입력하세요. 얼터머를 찾아보세요. 얼터머를 시장, 즉 현재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원하는 가격으로 지정가 주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탑 오더와 리밋 오더를 동시에 설정하여 거래 실행 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스탑 리밋 오더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주문 유형을 선택하세요. 얼터머를 구매하려는 가격, 리밋 오더의 경우,과 구매하려는 얼터머 수량을 선택한 후 바이 얼터머 버튼을 클릭하세요. 완료되었습니다. MEXC 거래소에서 얼터머를 구매하셨습니다. 이제 스마트 올리트 지갑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토큰을 보내려면 지갑 주소를 복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올리트 앱을 열고 얼터머 카드를 탭하세요.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복사할 수 있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MEXC로 돌아갑니다. 메뉴에서 올리트 위드드로를 선택하세요. 검색창에 얼터머 토큰 이름을 입력하세요. 복사한 지갑 주소와 보내고 싶은 얼터머 수량을 입력하세요. 전송을 확인하고 거래소가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거래가 처리되면 지갑에 토큰을 받게 됩니다. 참고, 지갑에서 얼터머로 트랜잭션을 보내려면 잔액에 스마트 코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스왑을 사용하여 받습니다.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지갑으로 보내세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스마트를 보내는 과정은 얼터머에 대해 이 지침에 설명된 과정과 유사합니다.